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 라이딩 강사 최종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왔던 토플 라이딩 통합형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예요. 클라우드 시딩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시딩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공 강우죠. 인공 강우가 뭐죠? 그쵸? 강제로 비가 내리게 하는 거죠. 강제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걸 인공 강우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죠. 위딩에서는 인공 강우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 실험했던 거 또는 뭐 했던 거, 그 실제로 해봤던 거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렉처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 세 개를 듭니다. 아주 전형적인 뭐죠, 이거? 이론 반론형이죠, 그렇죠? 이론 반론형이 되겠습니다. 이론 반론형. 글씨가 좀 이쁘지 않네요, 그렇죠? 이론 반론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통합형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이론 반론형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10% 안 되는 것들이 뭐죠? 그렇죠. 프로블럼 솔루션, 문제점 해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 반론형, 인공 강우, 클라우드 시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어떤 클라우드 시딩의 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딩에서는 클라우드 시딩 is successful and useful. 클라우드 시딩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요.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렉처에서는 그에 비해서 클라우드 시딩 is not convincing. 아직 확실한 방법은 아니에요. 라고 반박을 하죠. 아주 전형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론입니다. 본론 1. 먼저 왼쪽에 있는 리딩 패시지만 한번 볼게요. 자,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대요. 어디에서? In laboratories에서, 즉그 실험실에서 뭐 controlled environment니까 어떤 조절된 환경에서 해봤더니,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해봤더니 그 effectiveness of the cloud seeding is a suppression of hail 나왔어요. suppression 하게 되면 뜻이 그 제한하다, 그렇죠? 제한하다 또는 억제하다 이런 뜻이죠. 제한하다 또는 억제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uppression. 그러니까 헤일이 뭐냐면 이게 우박이에요. 우박. 그러니까 우박을 정말로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 내용이죠.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진하게 써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위딩 패세지 첫 번째 본론에 뭐가 되는 거야?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핵심 내용. 나머지 내용 살짝 보면 테스트들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Dispersing 하면서 무엇을 chemical silver iodide. silver iodide는 뭐 이걸 뭐 우리가 평소에 접할 기회는 없는 물질이죠. 뭐냐면 요오하드은이에요. 요오하드은. 듣기만 해도 어지럽죠? 네. 이런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그쵸? 클라우드 시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볼게요. The experiment는 concluded. 결과 지어졌다. 어떻게? 그 실버 아이오다이드가 성공적으로, 그쵸? 뭘 만들었어요? 우박을 harmless snow. 무슨 얘기야? 그 해롭지 않은 그런 눈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실제 실험으로 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 읽어봤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진하게 표시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합형에서요. 시험 보실 때 위딩 패세지는 아시다시피 3분 동안만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글을 쓰는 20분 동안, 그러니까 왼쪽에는 위딩 패세지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라이팅을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위딩이 라이팅하는 20분 동안 계속해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즉, 위딩이 총 23분 동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딩 내용은 최대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셔야 돼요. 패러프레이징 뭔지 아시죠? 같은 의미인데 문장 표지, 아, 그 보여지는 부분을 바꿔 쓰는 거죠. 그렇죠? 문장 바꿔 쓰기, 패러프레이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제가 한번 패러프레이징 해봤습니다. The cloud seeding works in lab experiments and this reduces hail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실제로 works 하게 되면 뭐 이게 이제 제대로 됐다라는 거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박을 실제로 줄였다라는 것으로 한번 문장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이에 대해서 렉처에서 어떤 반박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그 실험 자체, 그러니까 리딩에서 얘기한 더가 나왔기 때문에 그 리딩을 지칭하는 거죠. 리딩에서 이루어진 그 실험 자체가 사실은 그것은 뭐가 있다? 프로블럼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까지는 렉처의 주장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보죠. 실제 그 자연에서는 어떻다는 거냐면 실제로 그어그 그러니까 실버 아이오다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got rid of all the precipitati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우죠, 강우. 이게 비, 눈 이런 거다 합쳐서 강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실상 got rid of, 제거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공기 중에 수분을 다 없애버려요. 뭘 포함하는?
눈이나 비를 포함. 그러니까 첫 번째, 수분을 없애요. 공기 중에 수분을 없애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수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수분을 없앤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수분. 아이고, 화면이. 자, 수분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this obviously isn't good for farmers.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부들에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필요해? 농부들은 당연히 비가 필요하죠. 뭘 위해서? Their crops. 그렇죠? 그들의 어떤 그 곡식들을 위해서.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죠. The cloud seeding is in nature. 이는 actually 사실은 뭘 이야기한다? 그렇죠. 아까 수분을 없애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Drought, 가뭄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가뭄을 야기하게 된다. 전체적인 어떤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수분을 없애서 가뭄을 야기한다. 이 얘기 써주시면 되는 거죠. 나오죠. 첫 번째, 실버 아이오다이드가 cannot actually prevent harmful precipitation. 해로운 것만 제기하는 것을 하지 못하,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이걸 얘기해줘. 해로운 것만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헤일과 같은 어떤 우박만 막아야 되는데, 스노우나 레인을 다 막아버린다. 이 얘기해줬죠. 렉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아마도, 그것은 당연히 이제 cloud seeding이 되겠죠. 그것은 아마도, 그쵸? 고갈시킵니다. 무엇을? moisture를, 수분을 고갈시켜요. 수분이란 말 제가 써줬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한다? severe, 심각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무엇에? crops에. 그래서 렉처의 내용을 두 개의 파트로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줬죠. 1번 파트와 주장과 그다음에 스페시픽한 내용, 세부 내용으로 파트로 요약을 해줬죠. 제가 왜 리딩은 내용은 하나로 요약을 했는데 렉처 내용은 두 개로 요약을 했느냐? 아시죠? 그쵸? 렉처 내용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리딩의 내용에 비해서 렉처 내용은 최대한 디테일하고 더 많이 써주셔야 되죠. 두 번째 본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본론입니다. 리딩 내용 왼쪽에 있는 리딩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loud seeding is used for decreasing the amount of hail damage was also seen in 어디에서? Urban areas in China.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중국의 urban areas니까 어디예요? 도시죠? 네, 도시에서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우박이 줄어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문장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읽어봤자 중국 정부가 뭐 했는지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써준 거죠. 그래서 the Chinese government가 테스트했어요. cloud seeding을 뭐 하기 위해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it was concluded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냐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정부는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는 여전히 annually 매년 클라우드 시딩을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래 내용은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에서 도시에서 성공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The cloud seeding works in some cities in China. 그래서 urban이란 표현을 뭘로 바꿨어요? cities란 표현으로 바꿔갖고 살짝 패러프레이징 해줬죠. 렉처 내용 보죠. 그럼 당연히 도시에서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반박 내용이 나오겠죠. 봅니다. The experiment in Asia was carried. Asia라고 이제 렉처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차이나를 이제 아시아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것은 뭐가 있었대요? 그곳에는 a lot of pollution, 많은 오염들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도시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죠. 뭐로부터? 자동차나 다른 vehicles로부터.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을 잘 볼게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The silver iodide가 mixed with 섞였다는 거죠. 무엇과 other chemicals in the polluted air. 자,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죠? Pollution. polluted air, 뭔가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염에 대한. 오염과 cloud seeding과의 뭔가 관계가 있나 보네요. 계속 갈게요. 그래서 coincidentally, it was better at reducing. 그 우연히 그게 뭐가 된다? 오히려 더잘 좋았다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 reducing the amount of hail.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 덕분에 오히려 우박이 줄었다는 거예요. 오염되어서 줄었다는 거야.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오염된 곳에서, 여기서 이제 오염 얘기를 하죠.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염에 대해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ut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미국의 farmland, 농지에서. 미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제대로 중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렉처의 내용, 리딩에서 도시에서 있었다, 도시에서 진짜로 잘 됐다, 클라우드 시딩 했더니 렉처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오염물질 때문이야. 미국의 깨끗한 곳에서 안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패러프레이징 해보겠습니다. Air pollutants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react well with to seeding element.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be more likely to를 제가 사용했어요. be more likely to는 뜻이 뭐냐면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도 공기 중에 있는 도시의 공기 중에 있는 에어 폴루턴츠들, 공기 중에 오염 물질들이 react well 잘 반응했을 것이다. 무엇에? 그 seeding element에 그 cloud seeding을 하는 그 요소에 잘 반응했을 것이다. 첫 번째 써줬고요. 아까 지금 오염 물질에 대한 얘기 정리해 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이게 이제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Positive result from cities in Asia가 is not necessarily. 자, not necessarily 이거 되게 중요하죠. 뜻이 뭐예요? 반드시 뭐뭐하지 않다. 네, 글씨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반드시 뭐뭐하지는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드시 뭐뭐하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의 루럴 에리어에서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에 대한 언급과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요약을 해준 거죠. 두 가지로 역시. 마지막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클라우스 리딩 세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얘기 시작하네요. 미국에서, 노스 아메리칸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역시 실험을 했어요. 클라우드 시딩을 했더니, 실제로 decrease, 왼쪽 볼게요. decrease, 정말로 줄었대요. 무엇이? 데미지가 줄었대요. 특히 어디에서? farmland에서, 농지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농지, 일부 지역에서 클라우드 시딩 해봤더니 효과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그 클라우드 시딩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중요한 부분은 이, 제가 진하고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사실 중요하죠. 그들이 flew 하게 되면 여기서 flew는 동사로 fly의 이제 과거형이죠. flew가 이게 목적어가 오게 되면 뜻이 비행기를 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행기를 띄우다. 그래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구름 사이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 거야? 거기서 뭐한 거야? released silver iodide 요아드 은을 뿌린 거죠. 뿌려갖고 실제로 몇 시간 후에 farmland에 정말로 그 헤일이 줄어드는 거, 우박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제가 말을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해봤습니다. 보죠. 자, local studies show that, local이죠. 왜냐하면 일부 지역이잖아요. 모든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ocal studies show that cloud seeding works in some areas in the US. 미국 전 지역에서 실험한 건 아니라서 제가 some areas, farmland라는 표현을 some areas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해봤습니다. 자, 이제 렉처 내용을 보도록 하죠. Finally, the cloud seeding, 왼쪽에 렉처 내용 잘 보세요. Cloud seeding in local areas did reduce the amount of hail that from the sky. 지금 보시니까 실제로 줄였대요. 함정인가요? 이게 뭐죠? 진짜 줄였대요. 그럼 찬성하는 거네요? 리딩 내용에서, 리딩 내용에 대해서 렉처에서 찬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의심해야 돼. 이거 왜 이러지? 쭉 따라가다 보니까 벗이 있어요. 그렇죠. 얘가 안 나올 리가 없죠. 무슨 얘기냐? 렉처를 들으시다 보면요, however, but, on the other hand 이런 식의 어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도록 하죠. 진짜 중요한 내용인지. During the time of the year, the surrounding region also experienced fewer hail overall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Surrounding regions라는 표현, surrounding 주변이죠. 그러니까 cloud seeding을 실험한 장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장소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우박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박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게다가 therefore 그래서 we can easily conclude that it was just 우리는 그래서 정리될 수 있다. 무엇이다? 주변 환경에서도 그게 클라우드 시딩 효과가 있었으므로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다? 그냥 자연 현상인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헤일이 줄어든 것이지 클라우드 시딩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영작을 해보도록 하죠. 패러프레이징 해봤습니다. 밑에 거, 첫 번째 거 1번을 먼저 볼게요.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 부분을 1번. The precipitation occurred in both cloud seeding locations and nearby sites. 그렇죠? Nearby. 여러분들 진짜 많이 틀리는 단어죠. Nearby는 by가 있으니까 왠지 전치사 같죠? 아니에요. Nearby는 형용사로 주로 쓰입니다. 형용사로. 그래서 c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근처, 의미는 근처입니다. 그래서 cloud seeding을 했던 곳뿐만 아니라 근처 지역에서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2번을 보도록 할게요. The cause of rain. 그래서 비의 그런 원인은 is not clear enough. 확실하지 않다. 아까는 제가 이제 자연 현상이었다 이런 표현을 그냥 확실하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마무리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리딩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 렉처 내용은 총몇 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렇죠. 두 개씩, 하나에 두 개씩 해서 총 여섯 개의 어떤 패러프레이징한 문장들을 보여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합쳐서 서머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또는 학원에서 받으신 어떤 템플릿이 있을 텐데, 또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받으신 템플릿이 있을 텐데, 그 템플릿에 잘 적용해서 글을 쓰시면 뭐 통합형 쉽지 않게 완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클라우드 시딩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